스포츠를 선도하고 있는 AFC 26 베테랑식을 맡은 기획자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AFC 26 대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아름다운 도시 사천시 합천포 대공원 특선 페이지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AFC 26 대회는 엔젤스타디 공식 유튜브 채널 차돌TV, 양담수정TV를 통해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 대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꾸준한 기부활동과 AFC 아메리카를 통해 성장한 선수들에게 도전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AFC는 지난 25회 대회까지 국내 격투스포츠를 선도하며 수준높은 격투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AFC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격투예능 프로그램 다이다이 고객 선언을 통해 프로그램의 얼굴을 알리고 있는 살만카 박정환, 정성환 선수부터 고급천왕의 지역 4대 천왕에 등극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준범, 지영민 선수를 비롯하여 마리아 베네시스 선수와 김규영 선수의 묵직한 이름들의 메인 이벤트까지 선수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의 무대를, 격투 팬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격투 스포츠의 위상을 알리는 AFC 26 대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AFC는 지난 3월과 2월 베트남의 대회를 일정으로 올해 8월 도쿄에서 일본 PT와의 두 번째 하회전 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과 12월에도 베트남에서 두 번의 AFC 넘버링 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FC는 지속적인 대회 유치와 다양한 국제전을 통한 글로벌 무대를 만들어가며 격투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AFC 26 공개개최랑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시작에 앞서 AFC 임원 및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AFC 시장이신 우리 박호준 대표님 모시고 인사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라고 얘기하죠. 그 감장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작년에 AFC 서로지 대회를 이곳에서 했거든요. 이제 올해는 AFC 넘버링 대회 26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 7시 반이죠. 우리 차도로지 또 양감도지 또 AFC에서 동시 생중계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랑 얘기하는 얘기지만 AFC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AFC 속에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FC 히어로즈 대표님 장미영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히어로즈 대표 장미영입니다. 일단 선수분들 열 시합 때문에 안녕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한 만큼 내일 좋은 기량 펼쳐서 좋은 성적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공정한 대체를 책임질 심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 백지훈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김원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대표로 백지훈 심판장님 인사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웹드로 브로스 심판위원장 백지호입니다. 사천에서 두 번째 대회 때 정말 멋있는 곳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내일 좋은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AFC 26대회 경기를 끝내줄 AFC 아름다운 엔젤걸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아 엔젤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은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아름다운 저희 엔젤걸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 26대회 첫 소문을 열 제1경기 MMA 플라이트 마이너스 56.7kg
블루코너 조진선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이번에 만 16세의 최연소 파이터인 조진선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급직적인 공격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상대가 믿던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신다는 실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조진선 선수 사전 개최 56.4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화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그레이가 강점인 권상수 선수는 큰 대회를 불러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상수 선수는 56.7kg로 사전 개최에 통과하였습니다. 양 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서로 컨디션을 잘해가지고 최고의 점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진선 선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대회의 최연소 파이터입니다. 내일 정말 최연소 파이터지만 또 고경천왕, 수도권 4대 천왕에 뽑힌 선수이기도 하죠. 네. 내일 경기 어떤 모습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경천왕 4대 천왕이기도 하고 나이도 최연소라고 하지만 그런 거 예전하지 않고 그냥 경기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권창수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창수 선수 AFC 또 사천 야외 특설 페이지에서 첫 무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대회의 첫 경기인 만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경기 기회드리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지금 최근 고교천 4대 천왕에 올라와 있고요. 또 이번 대회 최연소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최연소 파이터인 조준호 선수 선수의 대회를 어떤 경기 보여주겠다 조준호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들어오신 조준호 선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텝이 빠르고 킥도 엄청 잘 차시던데 맞춤 촬영을 하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최연소 파이터 왜 조준호 선수가 일주일 전에 금호권을 받고 정말 최종 경연을 급격하게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걸 하고 이제 맞춤 전략으로 권상수 선수가 내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AFC 26 대회에 화끈한 선물을 열어줄 양선수에게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신다라며 시합 중계 최선단 양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타격의 강점이 강점.
강석현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강석현이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강석현 선수 57.10kg로 사전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블러드 코너 살만 칸 선수 입장을 했습니다. 강한 체력과 레슬링의 강점인 살만 칸 선수는 이번 대회 MMA 카본지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살만 칸 선수 56.10kg로 사전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네, 양 선수 팬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입니다. AFC EM 프로그램 고문 선왕의 지역 4대 선왕으로 뽑히며 이번 대회 AFC 대표전을 맡은 지영민 선수는 하루 종일 싸울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지영민 선수 66.25kg로 사전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양 선수 화이팅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인들이 출전했던 다이다이데, 우리 또 고등학생들이 출전하는 고교천왕,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박정환 선수가 얘기했는데요. 다이다이가 클래스가 더 높다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고등학생한테 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 그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내일 아마 여기 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FC 시즌 프로그램의 얼굴 알린 다이다이 박정환 선수냐, 고국천왕 지영민 선수냐, 화끈한 경기를 예고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FC 4경기 MMA 패장급 마이너스 65.8 블루코너 장성규 선수 입장하셨습니다. 사격과 드라마가 강점인 장성규 선수는 군 전역 후 2년 만에 퇴시합니다.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시자는 출사표 던지겠습니다. 장성규 선수 65.65kg로 사전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코너 라이징 오브 아일랜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에서 첫 데뷔전인 만큼 화끈한 경기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징 오브 아이엠 선수 65.88kg로 대체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라이브로그 아이비 선수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데뷔전을 첫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대 선수에게도 내일 경기 어떻게 펼쳐보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제 재밌고 화끈한 타격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끈한 타격전을 요구했던 장성기 선수 다음은 라이브로그 아이비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지 갈까요? 기분이 좋고 다 좀 괜찮다는 그냥 시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대 선수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우리 상대 선수에게도 내일 경기 어떻게 펼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참 너버리지 마도 끌겠는데 우리 라이언스는 뭐야? 이 선수는 어떤 걸 준비했는지 물어보셨어요? 킥복스 우승 대신에 제가 준비한 거 있어서 내일 다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거는 비밀이고 하고 내일 보여주겠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끈한 경기로 내일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 5경기 MMA 대학 체중 마이너스 70kg 블록커너 최강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타격의 강점인 최강민 선수는 이번 경기 오늘 시합 중시 화끈한 경기에 보여주겠다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민 선수, 우리 양 선수 출전해 잠시 불러볼 거거든요. 네. 최강민 선수에게 먼저 라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강민 선수 이번 대회 조금 급하게 돌아가고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돌아왔어요. 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급하게 들어온 만큼 급하게 시작을 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우리 산천에서 즐겁게 정원 선수랑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상대 선수 정상수 선수 처음 봤는데요. 내일 경기 어떻게 펼치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MMA이고 타격을 주고 좋아하니 즐거운 타격 시합 그리고 MMA 시합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상수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정말 가장 큰 우여곡절을 겪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마지막 정말 일주일 전까지도 지금 선수 교체가 김명우 선수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합 못 나온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최강수 선수가 그걸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너무 선배 선수한테 선배 선수에게 감사한 말씀 먼저 전하고 이번 각오 역시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대회까지 좀 1라운드면 충분했는데 내일도 아마 1라운드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1라운드 PPC를 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강민 선수는 강점을 오른손 카운터라고 강점으로 보여주셨고요. 정성환 선수는 왼손 스트레이트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상대 선수에게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실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카운터가 장점이긴 한데 아마 제가 거리점에서 우위를 좀 정하지 않을까 스피드 면에서도 우위를 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 오른손은 허공을 좀 가릴 것 같습니다. 허공을 가릴까? 우리 최강 선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했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MA가 이 MMA 시합에서 강점이 분명히 저번에 봤던 게 빠르고 위치한 결정하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허공을 가르다가 결국에는 당연히 타격이 제가 봤던 허가도 봤던 거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운터를 앞세운 최강민 선수냐 왼손 스트레이트를 앞세운 정성 선수냐 내일 두 선수의 화끈한 타격점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합 준비해 주신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6경기 MMA 라이트 마이너스 70.4kg 블루코너 박원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웰라운더인 박원진 선수는 이번 경기 무조건 피니시 시키겠다. 타격과 그라운드 모든 걸로 승자를 끝낼 수 있다는 강력한 필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박원진 선수 70.5kg로 사전 교체에 통과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레드코너 허선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웰라운더 허선영 선수는 절대 가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대회 승리하여 차근차근 올라가겠다는 각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선영 선수 70.4kg로 사전 교체에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경기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조건 피니시 시키겠다. 타격과 그라운드 모든 걸로 상대를 끝낼 수 있다라고 주석을 보내주셨는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합 뜨서 설레고 빨리 내일 시합 뛰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지금 허선영 선수가 내일 상대 양호성 선수 옆에 있는데요. 내일의 경기 어떻게 펼치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타격이신 것 같은데 내일 타격 전 안 하고 저는 떳떳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허선영 자, 우리 AFC에서는 첫 멘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허선영 선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AFC만큼 재밌는 경기 보여드려서 다음에 나오는 게 저 기대입니다.
지금 옆에 박하수 선수도 절대 타격과 그라운드로 모든 걸 모든 걸 준비했고 피니쉬를 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허성환 선수도 그러니까 타점을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 타점을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원래 패더 뛰다가 라이트였는데 좀더 몸이 컨디션이 좋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두 분 다 타점도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1라운드 피니시 공략 한번 걸어보면 될까요? 1라운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아지 선수도 1라운드 목표로 합니다. 네. 맞아. 우리 박아지 선수가 어떤 무기 준비하셨나요? 1라운드 목표로요? 제가 필살기 하나 준비했어요. 네, 그건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필살기들은 절대 여기서 말씀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페이지 안에서 1라운드에 아주 멋진 승부로 보여주시겠다고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차세대 ABC 라이트급을 이끌어갈 유망주입니다. 멋진 승부가 기대되는 내일의 결전을 기대하며 취업 중에 최선을 다한 이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만에 복귀전을 가진 김기영 선수는 이번 경기 선수 시절 못다한 힘을 마지막으로 불태워보고 싶다는 각오를 주셨습니다. 김기영 선수 84.20kg로 사선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리아노 존스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대한민국에서 사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부가 원장님 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t is our honor to stand with you on all of your fights in Korea. So this fight must feel very different to you.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Skills, but on a different level. You know, I'm gonna retire his ass. I've already retired, four Filipinos back in the Philippines, so he's next in Korea. You know, I respect the Korean people, very tough fighters. That's why I come here to challenge myself. Meanwhile, this guy's saying, you know, he took this fight on an easy fight. He's about to find out tomorrow. I'm gonna take a shot out. It was wrong. You know, that this is a different level, bro. This is international level. This is not a national shit. 상대 선수가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은 국제적인 파이터이고 국내에 리그에 쓰는 선수랑은 좀 수준차가 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또 필리핀 선수 4명을 본인이 이끄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인 선수를 본인이 이끄시겠다고 했고 고향에서 이제 머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제대로 한번 경기를 끝내겠다고 도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빔밥 사진 이후부터 강력한 지금 도발을 했습니다. 네, 현대 선수가 거의 지금 뛰는 그런 정도의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네, 내일 김규영 선수에게도 네, 어떤 분이 펼치자라고 혼났습니다. It is also our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quite a bit of age difference between the youth here. Anything they would like to say to your opponent? He knows it, you know, he's 37. I just turned 37 today, you know, so 10 years apart. That's going to be a huge difference in cardio, strength, you know. He looks a little bit soft, to be honest with you. So, yeah, that's going to be a huge factor as the, you know, the rounds go longer. It's going to get worse for him, so I hope he quits early, because otherwise I'm going to really hurt him, you know, and he's going to walk out of here with face muscle. 본인은 최근에 만 27살이 되었는데, 최근에 37살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나 팀적 부분에서 제가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좀 발랑발랑한 파이터일 것 같은데 내일 경기를 저랑 치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실제로 포기를 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메인 이벤트를 준비했던 김규영 선수가 한 말씀 더 안 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한 번씩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규영 선수 3명의 선수로 은퇴를 시켰다고 말을 했는데요. 내일 또 대한민국 선수 은퇴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도발을 했는데 자, 이 메시지 받고 우리 김규영 선수가 마지막으로 타격을 좀 잘 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진짜 죽여버리겠습니다. Your opponent just said that he is a way better striker than you and it's most likely that you'll die in the cage tomorrow.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염 선수 굉장히 강력한 도발이 오갔습니다. 이후에 현장에서 강력한 도발을 오갔는데요. 자, 7년 만에 복귀전을 가진 노련함을 가진 김규영 선수냐, 조국을 대표해 싸우겠다는 열정의 마리아노 선수냐, AFC 16 대망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AFC 26 대회를 준비해 주신 선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AFC의 지속적인 대회 유치와 글로벌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며 대한민국 격투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FC 21 공개 개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